일주일 전에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애플리케이션이죠.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메모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를 실행한 화면인데요. 지난 5월 26일쯤인가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브롬달 선수가 초구에 하이런 26점을 기록했죠. 제가 그 게임을 보고 당구 레슨 마스터 프로샷에 하이런, 예, 제일 첫 번째 하이런 26, 브롬달 선수가 친 하이런 26점을 모든 배치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 8개의 배치까지 제가 수록을 했는데 아마 한 다음 주쯤이면 26점, 그리고 마지막 27점째 실수한 배치까지 수록할 예정에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메모 기능입니다. 메모 기능. 예를 들어서 이게 브롬달 선수가 친 초구 배치인데 저는 내 공을 여기다 놓고 치는데 브롬달 선수는 왼쪽에다 놓고 반시계 방향으로 치네요. 느꼈습니다. 아, 브롬달 선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초구를 치는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초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배치도에 들어가서 화면 왼쪽 위에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필기도구 버튼처럼 생겼는데 이걸 터치하면 메모창이 뜹니다. 빈 공간을 터치하면 이제 글자 입력기가 나타나고요. 여기 뭐 초구, 당점. 초구 당점은 10시 반으로 칠 수도 있고 11시로도 칠수 있는데 11시가 적절하다. 내가 연습을 했더니 10시 반으로 칠 수도 있지만 11시가 무리가 없고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시흥시장배, 부천시의회 의장배, 빌리포스배 3개의 동호인 대회를 나갔었는데 62강, 32강, 256강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초구는 어떻게 쳐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 바가 있는데 뻑뻑한 테이블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짧은 테이블. 짧은 테이블에서는 스트로크로 득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외로 동호인 대회를 개최하는 당구장이 관리가 썩잘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뻑뻑한 테이블, 짧은 테이블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마다 환경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테이블은 길고 어떤 테이블은 짧고 그래서 테이블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을 충분히 재빠르게 하지 못하고 게임을 망치는 것 같은데 특히 초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승부치기에서 초구를 두 번이나 실수해서 32강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그 테이블이 짧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테이블 짧으니까 회전을 좀더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쳤는데 그렇게 쳤더니 결국은 또 길게 빠지고 그래서 승부치기에서 지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까 당점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스트로크의 변화를 줘서 득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종의 교훈입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 교훈이 있을 때 여기에 메모를 해 두는 겁니다. 세이브를 하면 세이브드 저장되었다 메시지가 뜨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나갔다가 다시 이 배치로 돌아오면 이렇게 버튼이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홍색 버튼이 있다는 것은 메모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앱을 구입하시면 당구 교재에 보통 배치도가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한뭐 200개, 300개, 많아봤자 300개고 적으면 100개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당구 박사에는 배치도가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당구 박사 레슨 마스터에만 하더라도 배치도가 3, 4,000개 이상 들어있거든요. 3쿠션의 배치도 수가 그 정도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당구 교재보다도 많은 배치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수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구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연습할 수기는 불편하죠.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지금 구글 플레이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이거 구입하시면 전철에서도 볼수 있고
화장실에서 볼 수도 있고, 당구장에서도 물론 볼수 있고, 자기 전에도 당구 생각하다가 메모하고 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구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당구 시작하시는 분들, 저도 2016년에 당구를 3쿠션을 처음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했던 메모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튼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메모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당구 테이블의 이 화면을 당구대 위에 이런 배치도와 해설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BPS 매니저에도 메모 기능이 있고요. BPS 매니저에는 좀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당구 레슨 하시는 분들이나 당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동호인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PS 매니저를 실행하시면 BPS 매니저에는 프로다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레슨이라는 당구 레슨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맞춤 레슨과 프로샷의 컨텐츠의 내용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이 BPS 매니저입니다. 뭐 그렇다는 거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